제가 싸워서 친해질 수 있잖아. 왜 그래 태인아. 어머 존나이네. 진짜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오빠는요? 뭐 얼마나 못 부린다고 또 이렇게 늦나? 왔거든? 네, Almost Paradise. 버스 버스게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멋있어 보이지? 내가 또 올블랙 입고 오는 거 어떻게 하고 또 오늘 화이트를 입고 왔어.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시죠? 네. 아,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. 아니에요. 슬픔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웃는, 슬플 때 웃는 인류. 동영상에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오늘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. 아, 오늘은 그랬구나. 그래도 나올 거라고. 저번화 참조. 저번화 참조. 우리 다 안다. 우리가 이렇게 짬밥이 됐다. 32화를 마지막으로 6월부터 1월까지 이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일단 좋죠. 아쉽지만 좋죠. 왜냐면 다들 너무 더운 날씨에 시작을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뭐 부산 여러 군데를 이제 좀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가보지 못한 곳 많이 가서 나는 되게 재밌었어요. 시원섭섭하고 부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서 나도 좀 이색적이고 새로워서 좋았고 오빠랑 같이 해서 더 좋았고. 그러니까 두 분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. 첫타 때랑 비교하면 지금 되게 다르잖아요. 아, 나 첫타 오빠한테 이렇게 많이 친해졌지 진짜. 아, 이렇게 됐어. 말 못 놓고 막. 나 말 못 놓고. 내가 계속 놀라 그랬잖아. 처음부터. 맞아. 왜 그래 태인아. 이젠 뭐. 너무 눈구렁이 같다. 다시 존댓말 써야 돼. 계약에만 좀. 장난이지. 아, 예 선생님. 첫 인상. 오빠 처음 딱 봤을 때 약간 되게 까칠하고 막 나쁜 남자야 이렇게 막 일 비즈니스 빡 막 이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. 되게 첫 인상 봤을 때. 맞아. 근데 까칠한 건 맞지. 근데 에이. 까칠한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까칠함은 아니에요. 생각보다 애교도 진짜 많고 정도 많고.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좀 많아요. 아, 옆에서 들으니까 되게 낯가리럽다. 그지?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빨개진 거야. 듣거라. 이제 한번 나도 공격해볼까? 들어와. 볼까? 들어와. 처음에 되게 순하고 되게 여리고 여성스럽고 엄청 조용한 캐릭터인 줄 알았어. 처음 딱 봤을 때. 아니 막 웃는 것도 엄청 호탕하잖아. 웃는 것도 호탕하고 말도 완전 다른 캐릭터인 거야. 되게 털털하고 배울 점이 되게 많은 동생이라고 느꼈어. 그리고 진짜 웃지 말고 없네 조졌어. 아이고 조졌어.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다가 억지고 계약이지만 연애를 하게 됐잖아 설이랑. 뭐 약간 상상 임신했다. 아니, 임신 못하겠지만 상상 연애. 상상 연애를 했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자상할 때 자상하고 설레었던 부분이 있었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행을 다니고 있구나. 여행 다니면서 오 여자친구랑 두루뭉실하게 잘 넘어갔어. 좋아. 제가 실제로 연애를 하면서 뭔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번쩍 들려보고 뭐 이렇게 뭐 그랬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혹시나 그랬던 제 전 남자친구가 있다면 미안합니다. 기억 못하지만 말투 한번 만져봐라 씨. 아 엄마 존나이네. 그리고 우리가 부산 곳곳을 다녔잖아요. 근데 하면서 촬영하기 전에 이제 오빠가 진짜 사소한 것들을 좀 잘 챙겨줬어요. 머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만져준다든지 옷깃이 조금 뭐 이렇게 해서 해준다든지 맞아. 그런 거라 대저생태공원 진짜 좋았어. 뭐, 뭐 캠핑 치고 이런 거 힘들기도 힘들었었는데 뭐 해바라기 보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것도 진짜 재밌었고 그다음에 오빠가 요리해준 거 진짜
진짜 맛있었어. 근데 진짜 맛있었어. 딱 관련된 레저를 같이 못 즐기는 거. 딱 한 번 패들보드 같이. 그래서 정리된 게 오빠는 바다 투어? 바다 투어? 나는 대저 생태공. 전 그게 아...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바로. 근데 그거는 진짜 미꾸라지가 다 했어. 오빠가 다 했지. 그 와중에 돌을 들어가지고 미꾸라지를 잡을 줄 누가 알았어? 그날 오빠가 처음 나 들었지 않나? 어. 아, 돌 돌계단.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 진짜 가벼웠는데. 뒤로 갈수록 안을수록 내가 같은 애를 안고 있는 게 맞는지. 장난이야. 아씨, 어머 팬도 오빠가 날 들었어야 했는데 그럼 진짜 깜짝 놀랐을 텐데. 근데 지금 태현 씨도 살 빠졌잖아요. 살 진짜 많이. 오빠는 근데 몸이 좋아졌지. 살이 빠진 것도 빠진 건데. 아 맞아 맞아. 살이 안고 뛰려면. 매일 닭가슴살 3번 먹고 아 오케이 오케이 100개, 윗몸 일으키기 100개 고생이 많습니다. 어, 한숨을 쉬어 세계야? 얼굴 뜨거워. 난 다시 1화 때가 생각나지 뭐야? 저희가 못 가본 실내 여행이 좀 되게 많거든요. 맞아요. 실내 여행지라면 또 많이 다르지. 꼼장어 먹으려고 내가 시즌2 갔다 꼼장어를 위해 시즌2 갔다. 저는 재계약 한다면 또 하고 싶어요. 지금 몰라 지금에서는 오빠랑 막 촬영하면은 뭐 되게 막 죽이 잘 맞다라는 느낌도 들고 재미도 있고 이 상황에서 또 한다면은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반댈세. 아이요 장난이. 이 사람이 진짜 아 자꾸 이런 거 뭔가 몸트 치는 거 얼마 가지고 자꾸 나도 이런 거 하게 돼. 장점들, 뭐 나는 모델 워킹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서로 재미로 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더 연인들끼리의 다정다감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. 뭐 오빠 모델 겸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나도 배우고 뭔가 이제 진지하게 오빠랑 한번 한 대화를 놓고 한번 호흡을 맞춰봤으면 하는 맞아 맞아 두 분의 장점이 많이 극대화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끼가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은데 특히 오빠는 의도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가 꺼지면 그렇게 웃겨요. 진짜 아니 저거 진짜 롤 돌 때 좀 하지 왜 이제 그 재밌는 걸 왜 이제 해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. 그런 게 많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약간 좀 진짜 시원섭섭한 느낌이었다. 그것도 우리 메인 감독님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. 진짜. 네 진짜 추운데 이거 카메라 된다고 손실했는데 고생 많았어.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있고 저희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 이렇게 꽃배경이 이렇게 촤악 나와야 돼. 나와라 CG 그가 모았던 포인트 아! 일은 일이죠. 오늘 이제 현동화 시켜서 전달해드리는 진짜 오빠가 먹었다 김태희 갖고 와. 네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잘못됐어요. 아.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? 아, 그러면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?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? 사람 막 끝까지 들어봐야지. 여러분이 열심히 미션 수행하신 만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미션 성공. 그래도 이제 못한다. 이제 못해. 이제는 뭐 실패했어. 이번은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백수? 집에서 놀고 먹고 고양이 사료는 뭘로 사지? 제게 화이팅! 아 연애 계속 해야죠. 아, 결혼? 나 결혼 완전 좋아해. 어찌나 이래를 한 번이라도 클릭해 주신 분들이라면
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 전 세계 돈 역병 힘든 와중에 그래도 저희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피식하셨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진짜 안녕. 어, 왜 그래. 다음에 또 만나요. 또 봐요. 하고 싶은 말 많죠. 일단 뭐 끝나고 촬영 끝나고 얘기 많이 할 건데 시원섭섭하고 그리고 내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채워주지 못한 것 같아서 파트너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좀 솔직한 성격이다 보니까 뭐 촬영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내가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같이 호흡을 맞춰주려고 오빠로서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많이 그렇게 끌어주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이 좀 미안하게 기억이 남아요. 오빠 32회차 동안 진짜 같이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 항상 뭐든 끝날 때마다 상대방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항상 뭐 누구든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스스로 되게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게 자부하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를 인복 대장설이라고 부르는데 인복이 많은 거를 증명해주는 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. 그리고 오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같이 했던 제작진분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기회 주셔서 오빠뿐만 아니라 다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그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. 감사합니다. 고생 많았어서라 나중에 서울 올라오면 연락하고 더 멋진 배우가 되길 기도할게. 그리고 몇 번 조심하자. 고생했어.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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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사랑한다.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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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사랑합니다. 저도요. 사랑합니다.